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희경 의원입니다. 오늘은 그 블록체인과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ICO 관련된 규제 완화, 그리고 그거를 위한 여러 가지 법제도 정비에 대해서 청년들의 외침을 국민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스토는 서울대 출신의 청년들이 의기투합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ICO, 다이코 등 플랫폼을 개발해 기존의 ICO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즉 신뢰와 투명이 있는 그런 거래가 가능하도록 밤새워 일하는 블록체인 청년 스타트 업체 직원들입니다. 대표와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에서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이후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법안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가이드라인 하나 없는 이 상황에서 정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블록체인 ICO 업체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해당 부처에서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차후 일정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어 이 젊은 청년들에게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청년들께서 용기를 내어 정부와 부처를 상대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오늘 본 의원은 그냥 자리에 있을 수 없었고, 또 본 의원이 함께 국민의 대표기관인 이 자리 국회에서 ICO 허용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블록체인 기술과 그로 인한 대한민국의 혁신 산업들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서 이들이 법제도 안에서 그런 혁신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보도를 해주시기를 특별히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프레스토의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블록체인 청년 스타트업 프레스토입니다. 프레스토는 대부분 서울대 출신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년 말 ICO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어 개발을 시작했으며 현재도 계속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에 코인 열풍이 국내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 와중에 암호화폐 투기와 ICO 쪽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금융위원회는 작년 9월 29일 ICO에 대해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꼭 규제안을 마련한다는 것을 신뢰하였기에 해외 법인을 통한 우회 방법을 쓰지 않았고 아이템을 계속 개발해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이고 대한민국 정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오지 않았고 규제안이 차일피일 미루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비스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도 향후 사업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갈피 잡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꿈은 한국의 비탈릭 부테린이 되는 것입니다. 프레스토의 꿈은 한국의 구글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프레스토가 세계 블록체인 기술을 이끌어가고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프레스토를 방문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찾게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블록체인과 같은 미래 첨단화 기술에서 앞서 나가고 주도권을 잡아야만 제2의 삼성, 현대, 포스코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청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청년들의 꿈을 믿어주시고 그것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ICO 관련 규제 구축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국별로 허용의 수준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러시아, 중국, 스위스, 러시아 등 ICO와 연관이 높은 나라들은 이미 규제 마련이 끝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 ICO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면 제대로 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는 개선해서 안전한 투자가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적절한 규제로 ICO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안전한 투자로 이어져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이 필요한데 지금은 ICO 전면 금지 조치로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는
법적 근거가 있는 적절한 규제가 빨리 갖추어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지난 12월 6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의 ICO 전면금지 조치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법치주의, 법치행정원칙을 위배하였다. 둘째, 정부의 ICO 전면금지 조치는 대안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을 택하여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 이는 법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다. 셋째, 정부의 ICO 전면금지 조치는 다른 ICT 산업과 비교해서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ICO 업체를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넷째, 청구인은 과학기술자로서 정부의 ICO 전면금지 조치는 헌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법률로서 보호받을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다섯째, 정부의 입법 부작위는 2017년 9월 4일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가상통화와 관련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다는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청구인들을 부작위로서 신뢰를 깨뜨리는 것으로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에서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음에도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게 된 현 상황이 IT업계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부에서 하루라도 빨리 ICO를 적절한 기준을 정해 허용하고 또 그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젊은 청년들의 부르짖음을 언론 보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참작하셔서 많은 국민들께 알려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 ICO는 블록체인이 기반된 것이고 블록체인은 소프트웨어 본질이 뭐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기술을 외면한 사업도 또 사업을 외면한 기술도 한계가 있다는 걸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고 지금 전 세계가 앞다투어서 차세대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술 개발 그리고 그것이 사업화되는 ICO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이 젊은 청년 두 분과 이분들 외에도 많은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이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부디 국민들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오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